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버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무엘상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명확하게 딱 해놓고 나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죠. 우리 사무엘상 2장을 아마 집에서 읽어보실 때 이제 그 바로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제를 먼저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의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2장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한나와 또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또 이제 그두 사람에게서 또 파생된 한나의 자녀죠. 한나에게서 태어난 아들 사무엘과 엘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다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에서는 이렇게 한나와 엘리라고 하는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고 또 사무엘과 또그 홈리와 비느하스 이두 부류가 이렇게 서로가 대조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버리시는가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우리 믿음 그러면 우리가 그 종종 이제 이 믿음이 마치 내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주 꼭 믿으면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 되고 내가 간절히 믿으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하고 조금 다릅니다. 믿음은 내가 간절히 믿고 내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는가 하면서 그 믿음의 대상이죠.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또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 결과로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대상도 생각하지 않고, 내용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내 간절한 바람이고, 내 소원이죠.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말은 될수 있어도 내가 간절히 믿습니다. 이 말은 다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해서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약속해 주신가를 내가 분명히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상을 알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 내용이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서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에서 그 부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에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고는 잘 알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10절까지 읽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10절까지 읽으면서 이 안에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한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그 성품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가난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또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이게 이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가 또한 가지 마지막 10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이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그와 같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그 내용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 여기 이제 코람데오라고 써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행동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거짓과 악한 것과 또 더러운 것과 이 죄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재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두려워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계신데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와 더러운 것을,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부터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무섭거나 막 벌벌 떨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어떤 애매한 부당한 어떤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죄에 빠져 있거나 또 우리가 어떤 그 악한 일에 연루되었을 때는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일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나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이유에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이 한나의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의 그 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그 성막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엘리에게 그 아이를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대로 넘겨주면서 아이를 맡기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나의 전부잖아요. 그게 이 아이는 정말로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지만 한나가 그 아이를 드리기로 했을 때 그것은 한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이를 전부를 드릴 때 그가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는 지금 이 감격에 의해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들을 자기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 이 신실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나가 드린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2장 11절을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 보시면 이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절에 이 사무엘의 이와 같은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제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지금 방금 11절에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얼마나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두 부류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더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구나.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것이죠. 네, 행실이 나쁜 걸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즉 이 지금 이 한나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믿음의 올바른 내용을 그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말씀 전에 우리 저기 누가복음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뭐가 들어있다고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욕을 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음란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가 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또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또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시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행실로 알 수 있다는 행실로. 말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단면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봐야죠. 길게 보고, 또 그 사람의 그 삶의 그런 말하는 거라든지 삶의 그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아왔을 때 그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보시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행실이 나쁜 것, 그것이 무엇을 대변해주고 있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쁜 행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들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들이 어떻게 관습이라고 말할 정도, 습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참 굉장히 안하무인이죠. 막무가내 안하무인 정말. 그리고 정말 얼굴이 두꺼운 그런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 이 13절 한 절만 봐도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이 제물을 그렇게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도 보면은 그 내장과 콩팥과 또 기름들을 먼저 태웁니다. 먼저 번제물과 함께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이렇게 가슴을 흔들고 또 이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서 그 제사장 몫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삶아서 그래서 이제 고기를 가져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피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물에 담아놨다가 이제 삶아서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이 미국 사람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고기를 먹을 때 삶아 먹는 것, 물에 담가서 뭐 먹는 것처럼 고기 맛을 제일 없게 하는 요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기는 이렇게 피가 좀 있어야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이 중동 사람들이 먹는 이 고기는 정말 맛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기를 그렇게 맛이 없게 합니다. 수육, 네, 뭐 갈비찜,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그 조선 시대에도 이 그 중동이 그 이 회교 사람들이 들어왔고 뭐 이렇게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초성대왕 때 그 정월 초하루죠, 설날 때 회족 사람들이 그 앞에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일찍 들어왔어요. 조선시대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고 그 세종대왕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정도면 굉장히 이게 이미 성경이 오래전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그와 같은 음식이라든지 이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옛날 그 한옥 같은 데 보면 기둥에다가 다 이렇게 막 글귀를 적어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대문에다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도록 돌적에도 붙여놓고 또 집에도 들어갈 때마다 다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날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 날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빼앗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그 17절 말씀만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제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제사인데 이 제사를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고 예,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도 무시하는 것이죠. 이 제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다시 한번 그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누구를 섬겼을까요? 자기들의 배를 섬겼죠. 네, 먹고 싶은 대로 예, 자기들의 배를 섬겼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대조적으로 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로 돌리냐면
그 자녀들의 부모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은 그 책임을 부모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대단히,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19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한나가 이 그 자기 아이 사무엘을 대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나가 매년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제 그 여호와의 전에 바친 다음에 매년 그는 여전히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 올 때마다 무엇을 갖고 왔다고요? 작은 겉옷을 해 갖고 와서 아이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여전히 그 자기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갖고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어떤 정체성을 심어줬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가 이제 그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가 젖을 때까지 키울 때 한나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누구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 사람이야. 너의 평생 너는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 너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같은 분이셔.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해주었던 말들을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는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엄마로부터 무엇을 들었다고요?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가 들었고 배웠고 그는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이제 실로에 가서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이제 넌 여기 있어야 돼 라고 말할 때 엄마가 떠나갈 때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해주고 엄마가 떠났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은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그가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마가 와서 매년 작은 겉옷을 입히면서 네가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고 계시구나. 정말 아름답다. 넌 내 아들이지만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그 겉옷을 주었을 때 이 아이 사무엘은 분명하게 그의 정체성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만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평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사로서 또 그 선지자로서 그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이제 엘리가 그 두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도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엘리는 이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이 지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시면 제사장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간다고요?
백성들에게 바로 영향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이나 또 이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예, 그 백성들에게 바로 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백성들이 바로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앞선 인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교회 성도들은 바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인도자들, 장로들에 대한 이 같은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생활하는 그 같은 모습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장로들에 대한 자격 기준이랄까요? 그 디모데전서 3장하고 디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격 기준을 보면 그 같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죄와는 거리가 먼 같은 삶을 살도록 그에 대한 평판까지도 사람들이 주고 있는 평판까지도 다 살펴본 다음에 인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되면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지도자들의 그 어떤 삶의 정결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서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 어떤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마땅히 이와 같이 성도들을 범죄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본인들이 먼저, 인도자들이 먼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어떤 인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 그 인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책임을 인도자들이 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그들을 도와주고 바르게 세워주고 그들을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성도들을 바로잡고 또 그들을 바로 세워주게 되는 그 같은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또 함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그 같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의 엘리는 그 자기 아들들의 그 악행을 알았습니다. 소문 들었잖아요, 이미. 그리고 더군다나 이 두 아들들이 이 회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내용은 대단히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아마도 이 가나안 지방의 그 어떤 그 우상숭배의 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그 이방, 특히 이제 이 중동이나 유럽 쪽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그 서양 그 어떤 그 우상 종교들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가 이렇게 그 성적인 일탈이 그들의 종교 의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대단히 이게 두려운 것이죠. 마치 이 혼냐 비느하스가 그것들을 흉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 그 아들들에게 얘기합니까?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 하지 말라는 말로 끝인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음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때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이때 이들이 회개했다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겠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의 운명은 이제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5절에 다시 한번 사무엘과 대조를 시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 송사를 받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아이 사무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알려준 정체성. 엘리는 아마도 그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엘리 본인은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내용을 봤을 땐 엘리 본인은 믿는 것 같은데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심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한나는 자기의 전부인 그 아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심어주었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갖도록 그렇게 사무엘을 양육했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말과 행동에서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게 되는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는 버리셨고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 사무엘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그가 알려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며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한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론을 말하는 것이죠. 아론에게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았느냐. 그가 애굽에서 애굽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었다. 내가 그를 불러서 그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주었다. 그리고는 29절에, 그리고는 이제 그가 그에게 에봇을 입게 했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모든 화제를,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내가 그 제사장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주었고,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 몫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예. 하나님의 재물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아나무인으로 그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로 그들의 배를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자기 배를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사무엘상에 나는 그 핵심 구절 두 구절이었죠. 2장 30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을 구분하시죠. 엘리와 한나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을 여기서 구분하십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노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그래서 후사가 이어지겠지만 그들이 다 노인이 되기 전에 죽고 정말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쇄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렇죠? 젊어서 죽으리라. 그럼 이제 34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그 이상이 희귀하던 때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제사장이 이렇게 행했으니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그렇게 행했으니 백성들은 더 두말할 나위가 없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일반적이죠. 그러나 형제가 한날에 동시에 죽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요?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지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겠다고.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까?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 기회를 주셔서도 특별한 기회를 주셨죠.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사로 섬길 수 있도록 완전한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누가 더 분명한 기회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를 악용했지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데 사용했지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그 서원을 하나님께 그대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림받았던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6절에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니라. 이 사람은 엘리의 제사장의 그 자손들은 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죠.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 일을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와서 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새로이 세우실 그 사람에게 와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버림을 받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 2장의 제목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2장의 제목을 네, 똑같습니다. 2장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버림받는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엘리에게 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보게 되면 그들의 삶, 사무엘과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부모에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디에 두도록 가르치는가?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따라 자라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좋은 말을 따라서 아이들이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뒷모습이 뭐죠? 아이들에게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는 그 각도에서 보는 부모의 모습이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만 부모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보여줄 때 부모의 그 모습에서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만약에 성공하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부모가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라면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배우기는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라가기는 그렇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심어준다면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부모가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닮아갈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어떻게 교회에서 일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을 섬기는지, 또 형제자매들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도 다 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로 만들든지 아니면 버림받는 자녀로 만들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와 엘리 두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